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아내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고요. 아직 오픈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틈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해요. 어떤 영상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 피아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즘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취미 생활로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아노가 좋아요? 뭐 이런 업네트가 좋나요? 아니면 뭐 그랜드가 좋나요? 뭐 디지털 피아노도 괜찮나요? 이런 터치감 같은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 건반의 터치감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해요. 디지털 피아노라도 터치감이 되게 좋고, 이런 업네트나 저 뒤에 보이시는 그랜드 같은 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자리를,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윗집, 아랫집 사이에. 근데 이 피아노 소리도 되게 많이 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볼륨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디지털 피아노는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나만 듣고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듀로 H3라는 제품인데요. 이런 업라이트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터치감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했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달까지. 이렇게 조립을 다 완성한 상태예요. 이렇게 이 높이를 보시면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랑 조금 비슷한 높이. 제가 괜찮은 높이로 이제 편한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 더 낮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른들은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한번 터치감이랑 이런 것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끄면, 이렇게 끄면 오프하면 이제 건반의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켜면 소리가 나죠.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있다라는 점에 이렇게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고요. 그리고 와, 요즘 잘 나온다 이거. 저 때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전자 피아노 이런 터치감은 없었어요. 이렇게 묵직한 터치감은 없었거든요. 디지털 피아노 싫어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업라이트랑, 어떻게 보면 지금 전자 피아노가 더 건반이 더 무거워요. 더 묵직해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데 이 터치감이 뛰어난 그레이드 해머드 건반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4-way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으로 풍성하고 공간감 좋은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스피커 있죠. 이게 4-way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근데 너무 잘 나온다 요즘. 그레이드 해머 건반이라고 했잖아요. 오, 이 낮은 음 엄청 무겁습니다. 올라갈수록 건반이 가벼워요. 여기 치는 느낌이랑 확실히 달라요. 다르네요. 오, 소리 너무 깨끗해. 이 업라이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많아요. 꽤 많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야 너무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유로 H3 같은 경우는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얘를 이제 보관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세워서 박스에 넣어서 세워서 놔둬도 되고 필요할 때 꺼내 써도 되고 공간 활용하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시작.
쳤잖아요. 쳐봤는데 이게 점점 내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디지털 피아노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건반이 너무 가벼워서 손가락 힘 기르는 것도 좀 별로고 치는 내내 좀 불만족스러운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피아노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제 편견을 싹 다 깨준 아이가 이 바로 듀로 H3예요. 왜냐하면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치는 내내 내가 지금 디지털 피아노 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터치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운드도 큰 소리로 제일 크게 이렇게 제일 큰 소리 그 다음 제일 작은 소리로 한 이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장점이에요. 이 점은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도 아침마다 방송을 해요. 밤늦게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밤늦게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또 뭐 악기 소리 많이 내지 말라고 피아노 소리 많이 내지 말라고 맨날 방송을 하거든요. 관리실에서. 그래서 늘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였는데 소리를 조절해가면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요즘 집콕 생활 하시면서 피아노 연주를 취미로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아노가 좋아요 선생님? 디지털 피아노는 어떤가요? 꼭 이렇게 업라이트를 사야 하나요? 이 업라이트를 놔둘 공간이 없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이 H3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한 후기였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너무 잘 나왔어요.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업라이트 같은 경우는 100단이잖아요. 100단인데 이 디지털 피아노가 지금 이 가격이 제가 알기로 너무 착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주해보니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러워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